안녕하세요. 지금 무대 인사 돌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지금은 메가박스로 가는 중이에요. 아, 이거 세로로 하는구나. 아, 세로를 원래 가로, 해야 되는데. 가로로 할까요? 아, 가로도 되나? 감독님도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몇 명 들어왔지? 8,000명? 저. 와, 너무 무섭다. 이게 잘해. 아, 새해 전야 무대 인사 중입니다. 저희는 지금 대전에 와 있고요. 벌써 무대 인사 몇 군데 돌았어요, 그쵸? 맞습니다. 우리 4개 관 돌았습니다. 이제 한 3개 극장. 4개 극장을. 아, 맞아. 8개. 맞아. 이제 3개 극장, 6개 관이 남았네요. 네, 저는 5월 역할의 수영입니다. 저는 재헌 역할의 연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효영 역할의 유인나입니다. 이거 태호 씨네 팬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레원이 역할 맡은 유태호입니다. 오늘 연달아 라방을 이틀 안에 두 번 하네요. 그런데 제가 최수영 씨의 인스타 계정에서 라방 했을 줄이야. 대단합니다. 하게 될 줄이야. 하게 될 줄이야. 내가 말이 틀렸나 또? 맞았어. 아, 하게 될 줄이야. 그랬나? 아, 우리 모모즈 여러분들 요거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열심히 차고 다녀요. 네, 모모즈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조금 더 꺾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. 편하게. 이렇게. 감독님도 인사. 아, 극장을 돌면서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열기를 전할 수만 있다면 뿜뿜 이렇게 내뿜을 텐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 열심히 돌겠습니다. 네! 지금까지 새해 전야 대전 무대 인사 현장이었습니다. 아유, 끝이에요? 급하게 마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뭐 질문이라도 하나 받아주세요. 네, 질문을 한번 뭐라도 하나 해주세요. 자, 질문 올려주세요. 질문 올려주세요. 두 개 정도 우리 대답해주자. 연석 오빠 메리미. 아,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? 연석 오빠 메리미. 어. 그리고 질문. 질문 없으면 땡. 그리고 수영 언니 사랑해요. 자, 언니, 질문 올라왔다. 언니 왜 이렇게 이뻐요? 나도 모르겠어요. 자, 종료하시죠. 자. 냐냐냐. 네. 여러분, 새해 전야 절찬 상영 중입니다.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 또 이렇게 새해 전야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 만나러 지금 무대 인사하고 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. 와, 일본 분도 오셨고 대구도 온이었는데요? 대구. 대구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아직은 모르겠는데 영화가 또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갈지도 몰라요. 관객 수를 높여야 돼요. 그래야 갈 수 있어요. 그 현실적인 게 있어서 제가 네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현실적으로 사랑해 주세요. 제가 1,000만 돌파하면 꼭 대구를 가겠습니다. 1,000만 돌파. 네. 반영되게 사랑해달라는 네 우리 청룡영화상 신인 나무상에 빛나는 유태호 배우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 새전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네 합니다. 티파니씨가 촬영하다 생긴 에피소드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. 촬영하다 생긴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? 네.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편해서 그냥 저하고 수영 씨랑 같이 연기했을 때는 너무 편해서 맞아. 특별한 뭐 어려움과 극복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현장이 많이 추웠어요. 심지어 아르헨티나 갔다 오신 연석 씨도
현장이 여름인데 너무 추웠대요. 그래서 열심히 찍었으니까. 아르헨티나는 매일매일이 에피소드였습니다. 그랬을 것 같아. 너무 좋았어요. 저 한국 영화 최초로 이과수 폭포가 나온다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이과수 폭포. 어마어마합니다. 아, 네.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. 정말 아름답더라고요. 아, 어마어마하죠. 네.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셔야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우리가 기자회견 때 영화를 봤는데, 와, 진짜 뭐 여행 갔다 온 기분이더라고요. 너무 여행을 못 가니까 요즘에. 더 그렇고. 네. 이거는 집 TV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 폭포 때문에라도 영화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큰 스크린으로. 들으셨죠? 들으셨죠? 마무리해주세요. 우리 네, 저희는 지금 다음 무대 인사를 하러 네, 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시고요. 2월 한 달 아주 로맨틱한 달이 될 수 있게 영화 새해 전야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유인나 언니 너무 예쁘다. 보내주셨어요. 안녕! 해피 발렌타인데이!